전래놀이로 재밌게 놀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춘향이언니입니다. 항상 즐거운 이빨 부자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네. 혹시 실뜨기 할 줄 알아요? 어우, 실뜨기 진짜 잘해요, 저. 어,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까요? 그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짜잔! 실뜨기 오늘의 노래는 바로 실뜨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뜨기 하러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자, 고고! 실뜨기의 사람 여기부터라. 여기부터다. 이게 뭐야? 자, 우리 저희가 여러 가지 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 진짜 많다, 실. 네. 요즘에는 네. 이렇게 실뜨기 전용 우와. 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진짜 예쁘죠? 네, 너무 예쁜데요? 네, 무지개.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우리 동네 만약에 문방구가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뜨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요리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별씨! 뜨개질 하고 있는데 아, 나 실 없어. 이거 풀면요 엄마한테 혼나. 이거 요거는 안 돼. 이 노끈 집에 신문지 이렇게 묶을 때 묶고 요 할 수 있어요. 이거라도 얼마든지 까끌어. 할 수 있어. 별개 별개 다 있죠? 밧줄로 꽁꽁 예. 요거는 아, 운동회 하고 싶다. 예. 어, 내 바지 마음씨 팬티 꼬무줌. 어, 딱딱하긴 한데 뭐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이 털실이 나은 것 같아, 기본. 아, 털실? 네, 부드럽게 쭉 펼쳐서 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쫙 대요. 오, 그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자기 키다? 오, 준영이 언니 키가 되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쇼트를 묶으면 네. 되는데 됐다. 어.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실뜨기 실뜨기를 할 수 있겠다. 털 날려. 네, 그럼 우리 실뜨기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동그란 실을 준비를 했잖아요. 이제 손에다 걸어야 하는데 이제 안녕 이 내 손가락에다가 싹 걸어주세요. 얘도 여기다 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었죠? 오, 띵띵띵 됐잖아요? 얘를 자기 앞에 있는 이 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얘를 감아 이렇게. 우와! 아, 그럼 얘도 자기 앞에 똑같이. 있는 줄을 짠! 감았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네. 얘가 가운데 손가락 이용해서 쑥 와 얘네 집에.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 슉! 오,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도 질 수 없어. 그치. 얘도 가운데 손가락 와서 가는데 어, 여기로 가냐 어디로 가냐? 얘가 가져간 이 가운데 줄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로 쏙 슉! 짜잔! 기본 모양이! 기본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씨! 네! 마음씨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집게 손가락. 요 X 보이시죠? 양쪽에 X가 있는데요. 이 집게 손가락을 X에다가 쏙 넣고 이렇게 밑으로 끌어올리면 짠짠! 오! 바둑판! 네. 바둑판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네. 얘를 저는요 또 X를 딱 보니까 어! X 보이시나요? X를 딱 했어. 요 녀석을 탁 잡고 어머. 딱 잡아서 네. 위로 올렸다가 어. 옆으로 갔다가 어. 뒤로 가서 탁 뜨셔! 우와! 젓가락이 나왔어요. 젓가락. 그러면 젓가락. 저는 네. 새끼손가락 이용해서 네네. 양쪽에 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와서 잡아서 반대로 잡고 다시 집게손가락을 가운데로 쑥 나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배틀 모양이에요. 배틀. 어, 예쁜데 좋아요.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는 밑에서 또 봤던 이 따바대 X 있잖아요. 그렇죠? X를 딱 잡아. 그리고 여기 반대도 X를 딱 잡아서 옆으로 당겨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짜잔! 또 바둑판이 또 나왔어요. 자, 바둑판. 그렇다면 제가 위로 X 보이시죠? 집게 손가락 이용해서 X를 쏙 넣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다음에 옆에 있는 줄에다가 쑥 들어가면 짜잔! 이게 뭐게요? 얼른 보이세요? 소눈! 뭐 소눈! 이게 소눈이래요. 어우, 예뻐요, 예뻐. 소눈도요, 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딱 보면 또 X를 탁 찾아봐. 숨겨진 X를 찾아라. 요 X 보이시죠? 얘를 탁 잡아. 그리고 여기도 어? X 있죠? 네. 딱 잡았어?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얘네를 이렇게 그래서 뽀뽀를 쪽쪽쪽 하면서 옆으로 쬐잔. 어머, 물고기 같아요. 맞아요. 뽀뽀뽀뽀 물고기.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어,
친구들도 눈치챌 수 있겠네요. 바로 X가 보였네요. 딱 보였어요. 네. 딱 보였습니다. 이렇게 짱짱짱. 그러면 또 집게 손가락 이용해서 X 넣고 그다음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가운데 있는 소소소소소소소소 탁 떠. 짠! 다시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 이쪽에다 새끼손가락을 탁탁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X가 어딨나 봤더니 어머 여기에도 숨어있었지요. X를 위해서 탁 찍기로 해가지고 얘네는 또 뽀뽀뽀뽀뽀 막 나서 위로 짠! 우와! 거미줄! 거미줄이 나왔어요. 절구공이 거미줄. 자 요거 어떡하지? 제가 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요거 X 찾아야 되는데 요거 X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어지럽게 네네. 하시는 건가요? 자 너랑 안 놀아. 나도 안 놀아 진짜. 미안하면 재미없는데. 어? 준영이 언니. 아까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어차피 우리 싫어. 같이 놀자 우리. 자, 저희가 이번에는 둘이 하는 둘이 협동해서 함께하는 실뜨기 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진짜 재밌거든요. 자 먼저 손에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음씨도 손에 안녕. 이렇게 같은 왼손에 거셔야 돼요. 그리고 네. 자기 앞에 있는 줄 우리 이렇게 감기로 했죠. 그리고 친절하게 마음씨 고마워요. 마음씨한테 가까이야지 쑥. 나도 춘향이한테 가야지 쑥. 와 기분 나았지요. 자 기분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음 잡으시고 집게손가락 같이 밑으로 쑥. 어머 바둑 자 갑니다. 네, 이렇게 X. 해서 옆으로 했다가 위로 쑥. 우리 마음이 딱딱 맞네요 진짜.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나도 그럼 집게손가락 위로 딱 뜨면은 배틀 날틀 배틀. 자 잡고 X 흔들지 말아봐요 지금. 아 네. 또 싸우고 X 잡고 사이 좋다. 네. 자 위로 올리고 자, 밑으로 쑥. 오 바둑 판. 자 잡고 X 쑥. 오 숨모 손은 우리 이거 첫 번째 걸로 뽀뽀 쪽쪽쪽쪽쪽쪽쪽. 짜잔 물고기 잡고 잡아서 쭉쭉쭉쭉쭉 뽀뽀해서 옆으로 쭉 가면 또 자 이번에 2번으로 하려면 내가 이렇게 가 잡았죠? 새끼손가락 잡아서 X를 잡고 짜잔! 오! 거미줄이 났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네. 마음씨 검지 빼봐요. 검지를요? 네 검지를 뺄 거예요 우리. 떨려 싹.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 있는 거를 이렇게 땡겨오세요. 땡겨와서? 땡겨. 쭈쭈쭈. 그리고 손에 걸어봐요. 손에 걸을까요? 응. 손에 걸었어. 자 이렇게 걸었지. 그리고 만났어. 만났어. 또 땡겨봐.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너무 재밌다. 계속 요렇게 짝짝꿍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부라 버져라 아빠 마누라. 미안해. 나도 미안해. 싸우지 말자. 그래. 협상 체결.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사이좋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이게 진짜 재밌어요. 봐 보세요. 줄을 걸잖아요. 네.
어떻게 한번 걸어보세요. 마음씨도 이게 걸었잖아요. 우리 걸었잖아요. 아까 그거 하듯이. 근데 그게 우리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닭발이다 닭발. 위에 닭발 됐죠. 근데 얘 뭐야? 아 힘들어. 근데 우리 됐잖아. 배고파. 배고파서 얘가 실을 잡아먹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위로 탁 떠봐요. 그러면 그럼 이런 모양 됐죠. 아. 얘도 또 잡아서. 배고파. 배고파. 잡아먹어. 그리고 위로 탁 떠. 짜잔! 이런 모양이 됐죠? 네! 자, 여기서 갑니다. 마음씨한테 가서 가운데 손가락 이용해서 쑥! 마음씨도 나도 춘향이한테 가서 쑥! 무슨 모양이 될까? 마음씨한테 가서 쑥! 쪼봐 이제! 춘향씨한테 가서 쑥! 우와! 진짜 신기하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아, 빨리 해야 돼. 네, 됐잖아요. 여기에서 난리 났어요. 자, 엄지 한번 빼봅니다. 자, 엄지. 자, 매직 들어갑니다. 엄지? 엄지 빼요. 뺐어. 그럼 뺐죠? 네,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도 빼요. 짠! 우와! 왔어. 자, 땡기고. 손치기 손치기 살살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와 이거 진짜 재밌죠. 요렇게 짝짝짝. 아, 또 싸우겠어. 하지마. 살살하자. 살살하자. 그리고 요게 네. 톱질하세 이렇게 톱질하는 그 모양 같다고 해서 네. 그럼 제가 톱 한번 해볼까요? 톱질을요? 갑자기? 톱질이. 아이고 여보 영감. 아이고 우리도 그저 남들처럼 그치. 밥을 못 먹으니 쌀밥을 못 먹어 우리가. 저 박이나 타다가 아 홍보해 우리. 네, 홍보해요. 나 홍보 마누라예요. 그래. 그 우리 죽이나 한번 써 먹어 봅시다. 밥죽이나 해봅시다. 예. 세르렁 실건 당거주소. 아이고 배고파. 에이여 하루 당그여라 톱질이야. 아이고 나 죽네.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태기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씨 네.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찬양합니다. 네네네 강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둘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전달 하면서 친구들도 실태기 놀이 재미있게 해보세요. 춘향이 언니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었다. 좋아요 구독 눌러라. 꾹꾹 눌러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